남과 북의 적대 행위를 금지했던 9.19 군사 합의가 6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이로써 대북 확성기도 다시 방송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북한 주민에게 K-POP을 들려주고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수단인데 우리 군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번 9.19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로 접경지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당장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문 서문에 담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규정이 무력화되면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시간 내로 확성기 방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상황에 따라 방송 개시 시점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제약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송을 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심리전 도구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를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뉴스를 주로 틀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 없이는 전산 처리되는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20km 넘게 전파돼 최전방 북한 군인들은 물론 접경지 주민들에게도 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이동식 16대, 고정식 24대가 철거됐는데 그 이전까지 천안함 사건이나 목함지뢰 사건 등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곤 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응한 확성기 방송에는 북한이 준 전시 사태를 선포하고 확성기 인근에 폭격 도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